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아니 여기 특별한 그 반려동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거든요. 네, 맞아요. 잘 오셨어요. 혹시 이 친구들인가요? 이 친구들도 특별하긴 하지만 더 특별한 친구가 있거든요. 저쪽에 있어요. 그래요? 저쪽에요? 오랜만에 제가 마법으로 저기까지 데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하나, 둘, 셋. 오랜만이에요. 야. 어떻습니까, 선생님? 좋은데요. 편리하죠? 네, 좋아요. 제 뒤에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얼굴도 귀엽고 똑똑한데 반전 매력까지 있는 친구예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해방미인이에요. 가보시죠. 네, 빨리 가보시죠. 여기 수영장이 있네요? 이게 사람 수영장이 아니고 특별한 반려동물들을 위한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나타났죠? 우와. 저기 뭐야? 안에서 뭐가 막 움직여요. 수달 아니에요, 수달? 뭐야? 오늘 특별한 동물, 수달. 귀여워. 수달, 반가워요. 너무 귀여워요. 와, 치명적이네요. 마음 뺏겼습니다, 저는. 어디 봐. 준비됐어요. 수달, 안녕. 너네가 오늘 주인공이구나. 반갑수달! 아니 저는 수달 이렇게 보는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우와. 만져보고 싶어요. 만져보세요. 진짜 만져봐도 돼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안녕. 아니 수달을 직접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수달을 4년째 키우고 있는 수달 엄마입니다. 찾았다!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수달 엄마가 되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달 엄마이자 크리에이터 서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첫 직장이 아쿠아리움이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우연하게 수달을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얼굴도 너무 귀엽고 이제 똑똑하고 이제 매력이 넘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제가 또 반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랑 평생 함께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동물이랑 함께 사는 삶이 꿈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일상을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기도 하고 수달 친구들이 멸종위기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관심을 또 많이 받고 다 같이 보호하자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1일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 뽀뽀까지. 뽀뽀. 너무 귀엽고. 그쵸. 털도 너무 부드럽고. 그쵸.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애들이. 맞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수달이 있긴 있잖아요. 그쵸. 잡아갖고 데려와서 키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벌금 이제 2천만 원 딱. 아무도 안 되죠. 2천만 원이나. 이 친구들이 국제전 멸종위기종 사이티스라고 1급이에요. 집에서 키우면 안 되고 동물원이랑 수족관 안에서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는 동물원으로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키울 수 있게 된 동물원이에요. 수달을 키우려면 허가가 필수라고 합니다. 네. 둘이 노는 거 보니까 애들이 너무 우애가 좋아 보여요. 우애라뇨. 이 친구들 커플이에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네, 지금 4년 차 부부예요, 4년 차. 4년 차? 네. 우애가 아니고 금슬이라고 해야 되고. 수달 부부. 이 친구들 라떼고요. 이쁜 외모랑 다르게 그러니까 또 식탐이 있고요. 얼굴이 이쁘다 보니까 좀 도도하고 조금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돌체는 원래는 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되고 나서는 이제 철이 들었는지 이제 많이 착해지고 근엄해졌어요. 우유랑 연유네요. 돌체랑 라떼는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털도 골라주고 잠 잘 때도 항상 같이 자고 수영도 같이 항상 하고 완전 원앙 부부예요. 원래 이렇게 수영을 또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 수달이잖아요. 네. 물숫자 들어가고 수영하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털을 보시면은 네. 얘네들이 겉털이 까만색이고요. 네. 속털 안에 보시면 흰색 털이죠? 하얘요. 털이 위중으로 돼 있어요. 물에서 수영을 하고 나와도 금방 털을 말려가지고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 쬐깐한 발로 수영 참 잘도 합니다.